안녕하세요, 마카오권입니다. 네, 우리 아까 베네시안 호텔에 에그타르트 소개해주러 왔다가 마침 마카오 현지 친구가 베네시안 호텔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지금 급하게 왔어요. 우리 여기 친구 부두녀랑 같이. 네. 부두녀. 갑자기 따라오게 됐어요. 네,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 왔습니다. 안녕.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많은데. 마카오의 전시장은 처음 온 것 같아요. 기회가 없죠. 뭐 라면도 팔고 유모차도 팔고 이건 뭐 건강식품이겠죠?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잡동산인데 이거? 뭐 있네. 와인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이불도 팔고 안마기도 팔고. 자,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깨비 시장 아니에요? 도깨비 시장. 근데 중요한 건 차도 팔아요. 여기 안에서 끝판왕 차 한번 갔다 올까요? 3,500만 원, 3,200만 원. 이야, 와, 이거 차 간지 나는데? 이거 살까요? 우리 오늘 이거 사러 온 거 아니야? 이거 사자. 이야, 람보르기니. 이야, 간지 난다. 람보르기니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어, 맞아. 이거 스쳐도 돈 100만 원일 것 같은데? 이야, 이건 뭐야? 와, 씨. 간지 작살. 이야, 마세라티. 마세라티 1억이네? 1억이면 한 대 뽑아서 갈까? 살까요? 어, 열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다 열어보네. 아우디도 팔고. 도깨비 시장은 아닌 걸로. 아, 여기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우리도 하나 뭐 먹을까요? 어, 약간 우리나라 인절미 같은 느낌? 맛있겠다. 그러니까 맛있어 보여. 아, 쌀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럼 이모. 아저씨가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죠? 갑자기 뭐 하는 거지 이게? 아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이제 다시 해봐라. 힘을 너무 못 쓰네. 힘을 너무 못 쓰네. 오케이, 땡큐. 자, 자, 찍어. 자, 우산 줘, 우산. 자, 갑자기 꺽치. 아, 말이. 자, 열심히 세게 한번 쳐봐. 오, 힘을 보여줘. 한국인의 힘을 보여줘. 나보다 낫대. 여기서 일할까요, 저? 아, 그럴까? 포즈가 되게 웃겨. 땡큐. 이러고 우리 안 사 먹어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나 먹자. 오리지널? 광고엔. 약간 인절미 같은 건데요? 진짜 인절미 냄새인데? 메리 굿. 완전 인절미네. 달달해요.这个也是你们家的吧？我要那个，我要买。 玩的愉快啊！好，谢谢， 拜拜。 여기 앉을까? 네, 이거 방금 샀는데 뭔지 몰라요. 이걸 샀는데 방금 저기서 떡. 아, 근데 좀 말이 이상했어. 떡을 치다. 아, 잠깐만. 아, 저기 떡을.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야, 잠깐만. 매다가. 떡 매치다가. 떡을 매치다가. 아, 씨, 말이 이상했어. 일단 뭐 튀긴 거니까 뭐 기본은 하겠죠. 먹어볼까요?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케이크 냄새가 나. 튀긴 어묵 같은데, 맛 괜찮은데요? 谢谢你. 친구가 지금 이거 마스크팩 선물해주고. 와, 이거 제비집. 이거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말해줄게요, 제비집이 어떤 맛인지. 어? 우리나라 두부전인데 이거? 어? 뭐야 이거? 특이하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그 뭐냐 전통과자 느낌 나는데? 근데 다 다르긴 하다. 여자라고 너만 주는 것 봐.
맛있어. 맛있네. 딱 옛날 과자 맛있어. 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마카오 옛날 과자. 자 이제 나갈 거예요. 여기는 떡도 한번 맺혀보고 친구한테 선물도 받고 초고급 차들도 한번 만져보고 네, 친구가 초대해가지고 전시회 와봤는데 베니시안에서 이런 활동이 자주 있나봐요 주말마다. 그래서 혹시 뭐 들릴 수 있으면 이벤트 같은 거 한다고 하면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